이번에 해볼 요리는 멸치 화이트 스튜입니다. 네. 화이트 소스를 기본으로 한 요리로 담백하면서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주는 양식입니다. 식사나 간식으로 활용하기 좋고요. 특히 네. 병에 약하신 분들도 유동식으로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영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네. 그 요리에 들어가기 전에 저 멸치를 한번 레몬으로 네. 이렇게 마리네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이걸 물에다가 침지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프레시 네. 레몬으로 이렇게 멸치를 냄새 제거를 위해서 해 주시면 네. 좋습니다. 하고요. 요것도 사이즈에 네. 바로 맞게 소테를 하시게 쉽게 이렇게 듬성듬성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터를 넣으시고요. 팬을 달궈서 이렇게 네. 버터를 넣으시고 이게 버터가 들어가면 불 조절이 좀 약하게 들어가야 되죠? 네네. 그래서 혹시 탈 우려가 있으니까 약하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약불로 하시고 밀가루를 거의 버터 양에 가깝게 부피로 생각해서 버터 양 1대1 뭐 한 주먹 한 주먹 네. 네. 그 정도 버터 양이면 이렇게 스푼으로 우리가 밥 먹는 테이블 스푼 수준으로 하나만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으시고 잘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 스튜니까 이렇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유를 넣겠습니다. 우유를 넣는데 한꺼번에 넣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포화가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조금씩 넣습니다. 밀가루 한 스푼이 금방 뽕듀처럼 됩니다. 약불에서 천천히 조금씩 네. 요게 포인트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치즈 녹은 것처럼 됩니다. 치즈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베사멜 소스입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네네. 너무 서두르지 않으시고 이렇게 천천히 만드셔야 이렇게 좋은 베사멜 소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것에다가 약간의 크림을 넣으시면 풍미가 확 살아나겠네요. 네네. 그러면 훨씬 더 깊은 맛이 납니다. 크림 소스를 옆에 놓으시고 저희가 화이트 소스는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그죠? 네, 이렇게 버터를 약간 두르고요. 또 버터를 싫어하시는 분은 약간 올리브유를 넣고 하셔도 되니까 참조하시기 바라요. 또는 겸용해서 이렇게 함께 섞으셔도 돼요. 요리할 때는 꼭 예열을 잘 시켜서 팬이 충분히 가열된 뒤에 요리를 해야 요리가 맛있습니다. 채소들이 먼저 들어가네요. 이렇게. 야채를 넣으시고 네, 파프리카, 샐러리, 양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네, 아 다진 마늘도 조금 네, 들어갈까요? 다진 마늘도 이때 들어가죠. 네. 이렇게. 아 이제 멸치가 들어갔네요. 와. 멸치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미림이나 맛술 같은 건 또 있잖아요. 네, 미림, 맛술 또는 그것도 없으면 소주 조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소금 후추는 기본으로 그쵸 간을 좀 해야 될 텐데 멸치가 좀 짜지 않을까요? 아 멸치는 그렇게 짜지 않습니다. 이거는 염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후레쉬라서 짜지 않고요. 그리고 후추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후레쉬를 이렇게 갈아서 넣으시는 게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베사멜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아 네. 뭔가 살짝 노르스름해지면서 훨씬 더 먹음직스러운 색깔이 됐습니다. 네, 확실히 또 음식이 흰색이라서 이런 컬러감이 있는 접시를 활용하면 훨씬 먹음직스러울 것 같아요. 실제 예쁘게 그 디코레이션 하나 이렇게 하나 하셔도 네. 레몬으로 이렇게 하나 아 귀여워요. 네. 네. 네, 멸치 화이트 스튜 완성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숟가락 들고 네, 한번 시식해 보시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미가 깊은 멸치 스튜가 나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네, 정말 이게 맛있습니다. 이게 멸치가 아까 살이 통통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멸치 살이 이렇게 씹히니까 참치인가 연어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네. 양의 멸치를 넣고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또 네. 우리나라에 멸치가 많이 나는데 맞아요. 멸치 소비에도 이게 크게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